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소연입니다. 김미래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집에선 지금 돼지 잡는 것 같아요. 저 고목고목이 지금 돼지예요. 그러게요.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. 돼지를 다 잡고. 북한에는 이제 가을에 네. 돼지 잡아서 이제 또 식량이랑 이런 거 바꾸잖아요. 네, 갖고 그쵸. 먹던 아니면 또 팔잖아요. 네. 저 선에 둔 거 저울 아니에요? 맞아요. 저 북한에서는 저 저울로 다 쌀도 떠서 팔고 떠서 네. 사고 이러잖아요. 네. 네. 많이 활용되죠. 물건 팔 때는 저울로 다 하잖아요. 네. 네. 그나마 가을이니까 돼지고기도 잘 팔리죠. 그쵸, 그쵸. 네. 네. 가을에는 좀 그래도 이 가을 거제에서 식량이 좀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먹고 싶으면은 뭐 강내나 콩으로 바꿔 먹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고기도 사 먹고 하잖아요. 네. 저번에 떠서 지금 사람들이 사고 막 팔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나마 농촌에서는 가을 거제 해가지고 나달로 뭐 고기 사 먹고 하는데 근데 시내에는 농사 짓고 이런 거 많이 못 하잖아요. 1년에 뭐 고기 한번 먹기도 힘들죠. 그쵸.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기 한번 사 먹는 게 진짜 어려워요. 그쵸. 저희 근데 사람들 가뜩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, 지금 그 압록강 나가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검사하나 봐요. 아니, 강을 나가는데 왜 검사를 해요? 뭐 국경 넘어갈까 봐 그럴까요? 아, 그래서 뭐 신분증 막 이런 걸 검사를 하고 내보내나? 그럴걸요. 그리고 그 국경 쪽에 압록강에 몇 명 나가는지. 아, 네. 2년 파악해가지고 네. 단속하는구나. 네, 그렇죠. 그러네요. 제가 있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. 압록강 나가는 게 뭐 빨래하고 물 기를 때는 자유롭게 나갔다더라 했거든요. 근데 봉쇄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. 저거 계속 매번 그러면 그저 압록강 한 번씩 나갔다더라 할 때마다 계속 검사받고 저 얼마나 귀찮겠어요. 얼마나 짜증나겠어요, 주민들은. 그렇죠. 저 애들 봐요. 저 애들 보니까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요. 그 북한에는 보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도 이제 맨날 일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애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 심부름 같은 걸 되게 어른들이 많이 시키잖아요. 맞아요.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하면은 그거 하루 종일 해놔야 되잖아요.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봄에 되면 밭에 가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부모님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준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. 진짜 힘들었어요. 그리고 그 겨울이 되면 또 산에 올라가 나무와 같이 해요.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부모님 따라가가지고. 네. 북한 애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야, 요 애기 봐봐요. 야, 근데 이 집은 애 둘이나 있네요. 좀 먹을 것도 없고 솔직히 막 힘든데 저 둘이나 키우려면 힘들 텐데, 엄청 힘들 텐데. 그쵸, 힘들죠. 그리고 또 진짜 북한의 여자들은 시집가서는 또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뭐 애만 네. 키워요. 솔직히 나가서 돈벌이도 해야 되잖아요. 장사도 네. 하고 밭 일도 하고. 북한 여자들은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여기 와보니까 알 것 같아요. 북한에서는 근데 저렇게 애 둘이나 지금 키우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죠. 옛날에는 그래도 막 대부분 집집마다 막 3명 넘게 낳고 이랬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솔직히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둘도 힘들잖아요. 네.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못 넣는 것 같아요. 네. 많아야 한 명. 그래도 이 집은 헷가르칠도 깔끔하게 되고 네. 뭔가 좀 사는 집 같아요. 농촌 집 치고는. 네. 근데 이 여자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뭐 하고 있죠? 뭐 나달 널고 있잖아요. 힐로 지금 뭐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... 가을이니까 네. 또 농사지어서 농촌에서는 이제 창고에다 막 또 넣잖아요. 그렇죠. 다 정리해갖고 예, 하나도 안 버리지 않고 네. 그래야 겨울 또 내내 먹으니까. 그쵸. 솔직히 겨울도 겨울 내내 먹지도 못해요. 초겨울에 다 식량이 떨어지잖아요. 맞아요. 북한 사람들은 항상 빠듯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도 한동안은 먹으면서 이제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죠. 그쵸. 네. 그냥 가을 할 때면 그냥 뿌듯한 거죠.
어머나, 둘이서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연애해요.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 막 지금 널려지고 있잖아요. 네. 네. 근데 지금 대낮에 저렇게 절길에 앉아서 대놓고 저렇게 연애해도 돼요? 그러니까요. 어디 좀 골목 같은데 들어가서 연애하는지 네. 하지. 솔직히 그래도 네. 사람들이 다 뭐라 하잖아요, 어른들은. 맞아요. 북한에 있을 때는. 근데 저 봐요, 대놓고 막 둘이 막 기대고, 어머나. 근데 왜 하필 철길 위에서 연애할까요? 북한에서는 뭐 연애할 데가 따로 있어요? 없잖아요. 참.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. 뭐. 근데 솔직히 저거는 대놓고 연애하는 건데 내가 있을 때는 저렇게 못했어요. 네. 아주 그냥 탁 트인 컷에서 둘이 딱 앉아가지고 연애 이렇게 하다가도 들키잖아요. 네. 숨어서 창고 짜막에 같은 데도 만나다가도 연애하면은 그 다음날이면 온 동네 서문나가지고 막 안 좋게 보잖아요. 또 여자는 뭐. 아니 군대 봐봐요. 지나가면서 지금 보는데 얼마나 부러울까요? 부러운 게 아니라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? 북한에서는 그 손잡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. 막 창피하고. 맞아요. 네. 그리고 있잖아요. 아무리 친구라도 남자하고 놀잖아요. 그러면은 욕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이상하게 막, 네. 막 뭐라고 하잖아요. 이제 스킨십도 뭐 막 자연스럽게 하네요. 엄청 좋아하나 봐요. 둘이. 네. 어머 좋아요. 어머나요. 여기 앉으라. 이러고 막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막 이러고. 내가 있을 땐 그 스킨십 자체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둘이 엄청 다정하게 막 스킨십하고 그러는데요. 철길 위에 뭐 대놓고 뭐 마대 깔고 앉아서 둘이 연애하는데요. 그거는 시퍼런 대낮에 저 여자 봐봐요. 지금 남자 쪽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뒷모습까지 쳐다보고 그러겠어요. 너무 좋아하나 봐요. 뭐뭐뭐 저 또 막 따라가가지고 막 톡톡 친다야 막. 어머나. 여기는 미래씨 지금 어딘지 알아요? 지금 시포초소에서 지금 검사하는 것 같은데요? 네 맞아요. 아마 저기에 사람들이 탔었을 거예요. 그 다 내리고 이제 먼저 신분증 검사 그런 거 하고 네. 지금 진검사를 해요. 저 지금 이 완장 찼잖아요. 네. 발에 네. 저기 지금 시포초소 경무관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가가지고 막 짐 뭐 찔러보고 있잖아요. 그쵸. 네, 또 단속 뭐 물품 있나 해가지고 아 여기 아까 탔던 사람들 다시 타고 있나 봐요. 네 지금 기다렸다가 네. 차 검사 다 하고 왔으니까 네. 이제 타는 거예요. 저 북한에 있을 때 저 차 타봤었는데 저 네. 높아가지고 타기 엄청 힘들어요. 그쵸 여자들이 타기 힘들죠. 네. 근데 여봐요 여 지금 운전칸이잖아요. 지금 저 여자 옷 이쁘게 입었잖아요. 네. 머리도 딱 여 지금 운전칸에 타는 거 봐봐요. 야, 몸매도 예쁘네. 네 그쵸. 제가 저번에 말했었잖아요. 운전수들이 이제 이쁜 여자들은 운전칸에 태워준다고. 네.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운전칸에 타면은 따뜻하게 갈 수 있어요. 그쵸 그쵸. 에. 저 봐요 저 트럭에 탄 사람들 얼마나 죽겠어요. 그러니까요. 누구는 운전칸에 타고 가고 누구는 저 트럭 위에서 찬바람 맞으면 가고 저 파란 비닐방 막 있잖아요. 네. 저거 이제 사람들 다 같이 뒤집어 쓰고 가요. 추워가지고. 그쵸 저거 뒤집어 쓰면은 그래도 온기를 에. 유지할 수 있잖아요. 네 찬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. 네.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겨울 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. 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